안녕하세요. 아롱입니다. 오늘은 한해물랄 190g짜리 종이에 프리즈마 132색 색연필 테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색연필은 거의 번호 순서대로 미리 정리를 해놨고요. 색연필 칸 개수에 맞춰서 사각형을 먼저 다 그려준 다음에 그 표에 색연필 번호와 색연필 색깔을 그라데이션해서 테스트를 칠해 놓을 예정입니다. 실제로 색연필 그 연필대에 색이 표현이 되어져 있긴 한데요. 그게 칠했을 때의 색감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종이에 테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색을 고르기도 훨씬 편리하고 색연필은 자주 쓰는 색연필만 먼저 빨리 닳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색연필을 다 썼을 때이 끝쪽이 지워지면 색연필 번호가 몰라가지고 나중에 살때그 번호를 찾느라고 곤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번호도 미리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런 불편한 사항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색연필은 산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예전에 쓰던 종이에 테스트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종이는 요즘 잘 쓰지 않아서 새로 산 종이에 테스트 새로 만들었고요. 여러분, 1월 1일 새해 다짐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정부터 다시 새해 하려고요. 새해 다짐 벌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정부터 지키려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새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사실 농담이고요.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새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라는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플래너를 쓸때 우선 1년 계획을 크게 잡아놓고 월간 계획, 그리고 이제 매주 계획을 쓸때그 주에 생각하는 거라던가 중요한 다짐 같은 거를 적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 2주 연속 하루하루를 살아내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루를 꼭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면서 실천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무기력증도 너무 심하고, 그 무기력증은 내가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증이 유난히 심한 날에는 자괴감에도 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진 않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무기력증이 정말 심한 날에는 일상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요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산다, 즐긴다, 이런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보고, 팔자 좋다. 실컷 놀고 실컷 자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고민도 많고, 나름 제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생각도 많아서 제 머릿속은 늘 바쁜 것 같아요. 근데 겉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너 오늘도 놀았지? 아, 부럽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대꾸 안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하겠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사실 제 마음속은 엄청 바쁩니다 라고 해봤자 더 큰 웃음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번 주의 목표도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야 세우게 됐어요. 그 앞에 절반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하루하루 계획한 것들을 지켜나가기. 그 중에 제가 새해 시작하고 나서 가장 잘 지킨 거는 유튜브 업로드 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 구독자가 30명이 넘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구독자들이 늘어가는 그런 걸 볼 때도 그렇고 조회수가 나오는 거를 볼 때도 그렇고 아주 뿌듯하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것 또한 즐거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일을 가장 재밌게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일은 따로 있긴 하지만 저에게 가장 요새 즐거움을 주는 일은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일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연필과 색연필로 입체감 내는 방법 연습하는 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내게 하는 사랑의 마법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제발 꼭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